레빗 2015 강의 23번째 강의입니다. 22회까지 제가 그 패밀리 제작에 관련된 걸 책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아직 그 할 거는 더 많지만은 내용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책 보고 하는 건데 굳이 뭐 동영상 강의를 들은 것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레빗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22번인가요? 22번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제 레빗이 패밀리에 의해서 조합이 되는 구조이고,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패밀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일반 주택이나 뭐 개인적이라는 게 뭐랄까, 그러니까 창조적인, 완전 창조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듈화라든지 표준화가 되지 않는 건물을 설계를 한다 그럴 때 이 레빗으로 하더라도 무지 힘들다라는 거는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기존의 그 설계 시스템, 뭐 도면,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떤 상상력에 많이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거를 도면화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이런 거를 도면화 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토캐드 자체가 거의 뭐 30년이 넘었죠. 이게 뭐 198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된 거니까 거의 뭐 30년이 넘게죠. 35년이구나. 35년 가까이가 이제 사용이 됐고 발전이 되어 왔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 이후로 꾸준히 CAD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는 뭐 오토캐드를 그리고 오토캐드가 이제 기존에 설계를 했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도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면의 양이 많아졌죠. 특히 디테일 부분들이 섬세해진 부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아주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레빗에서 그런 걸 하려면은 CAD보다 더 많이 손을 가게 됩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패밀리 같은 경우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도면화하는 과정에서 CAD를 차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 좀 그렇지는 않죠. 아, 이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되려나 아니면은 윈도우즈를 다시 깔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레빗을 사용하면은 이제 패밀리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패밀리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패밀리를 일일이 만들려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활용을 해줘야지 되는데, 공개된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선은 일단은 아직 그 레빗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오토캐드가 처음 뿌리를 내릴 때처럼 그 유료화를 먼저 성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 몇몇 분들에게는 좀 뭐하지만 뭐냐면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그래서 공유화되는 어떤 그 카페나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저작권이라는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패밀리 하나하나를 손을 봐서 제 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레빗을 이용해서 어떤 그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를 지금 둘레 여서 여덟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 100%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책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편한 부분이 고캐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건축 파라메트릭 모델러 레빗 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원래 이제 고캐드라는 그 딜러죠. 오토데스크 딜러. 이 오토데스크 딜러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캐드 캐드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안에 이 레빗 BIM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캐드가 있고 레빗이 있고 인벤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캐드는 원래 그 오토캐드 서드 파티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뭐 하더라도 뭐 캐드 파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캐드 파워도 지금 그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 더 이상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하여튼 뭐 옛날 건캐드라는 것도 있었고 뭐 라인캐드라는 것도 있었고 많이 사업을 벌였지만 지금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캐드는 아직까지 뭐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서는 그 이 고캐드라는 곳은 아직까지도 오토데스크 서드 파티 개발 또는 오토데스크 파트너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딜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고캐드가 이제 레빗이라는 코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레빗 가족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질문 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좀 여기가 가끔 이렇게 느려요. 하지만은 이제 많이 그래도 좀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실에 가면 공개 자료실, 패밀리, 작품 갤러리, 영상 정보가 있는데 공개 자료실을 들어가 보면은 뭐 레빗과 관련되는 문서 자료들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요. 이 안에서 이 대한캐드라는 부분을 참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뭐 문의를 올려놓으면은 이 대한캐드 관련된 분이 꼭꼭 답을 올려요. 근데 그 답이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 대한캐드를 쓰면은 뭐 좋다라는 식으로 홍보만 많이 하더라고요. 좀 짜증이 많이 났는데 뭐 그렇다고 특정 업체를 제가 욕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실에 패밀리를 들어가 보면은요. 패밀리 들어가자. 이게 잘 안 들어가져요. 여기가 이 고캐드가 서버가 좀 그 느린가 봐요. 그래서 이 접속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좀 들어가라.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레빗 관련된 공지사항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지금 이 패밀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레빗 패밀리에 이 고캐드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밀리 들어가자. 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접속하려는 시간이 이 서버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시간인가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떴네요. 여기 이제 해서 물론 이제 여기 회원을 가입을 해야지 이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분류가 돼 있는데 뭐 보면 문 창, 벽, 가구, 부엌, 욕실 관련 인테리어, 뭐 이런 조명,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인테리어 전자 제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패밀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서버가 느려요. 예, 보시면은. 뭐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는 이제 구형 모니터죠. 브라운관 모니터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니터 이게 모니터인지 텔레비전인지 모르겠어요. 설치해 놓고 보면 텔레비전 크기인데 사이즈가 뭐 20인치 20인치인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모니터겠네요. 예. 그다음에 천정형 이 에어컨디션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에어컨이라 하잖아요. 이게 천정에다가 넣는 거. 요새 요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벽체형, 그 다음에 자립형, 그 다음에 이거는 대형, 은행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꼭 세탁기처럼 생긴 세탁기가 아니라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뭐 토스터, 전기밥통, 냉장고도 종류별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게 그 제품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전자오븐렌지도 있고, 무선주전자도 있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이 이 제품 모델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그 아직까지는 전기 연결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소품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걸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한 그러니까 80% 이상 차지되는 거는 이 고캐드 레빗 자료실에 가면은 이 패밀리 자료실에 다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그 인테리어 구성을 그 짜는 데는 그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오디오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DVD 플레이어도 있고 그 이게 PC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PC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 PC처럼 생긴 얘를 스피커를 놓고 컴퓨터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코캐드에 있는 이 패밀리가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쉬운 대로 필요한 거는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아, 고난.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제 아이디는 있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캐드. 주소는 뭐 간단합니다. rabbit.gocad.co.kr. 예. 아주 간단하죠? 뭐 지금 받아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rabbit.gocad.co.kr. 자,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고캐드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bbitcity.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rabbitcity.co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이트가 아니고 미국의 사이트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운로드가 있고 이게 로그인할 때 그 조인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얘네는 그 회원 가입하는 게 간단한 게 우리나라처럼 뭐 공인 인증서니 뭐 액티브엑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뭐 이런 것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쭉 보시면은 뭐 제너럴 리콰이어먼트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 쭉 열어보면은 뭐 컨스트럭션 이게 뭐 패밀리 뭐 이런 것들 뭐 콘크리트 관련된 메전리 유니트 메전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드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뜨고 있고 뭐 오프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오프닝 뭐 문 도어 뭐 이런 거겠죠. 도어 프레임 뭐 이런 것들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스페셜티 뭐 이러면은 뭐 인테리어 스페셜티 뭐 특수한 어떠한 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익스테리어 스페셜티 눌러 보면은 여기에 뭐 프로텍티브 커버 예, 보시면은 이렇게 덮개들 그 이제 뭐 천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라운드가 있나요? 여기 그라운드 콘크리트고 우드 플라스틱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그런 거고 퍼니싱 아이고 여기에 어디 보자 아 워터웨이 이게 뭡니까 지금 버튼 아, 이게 뭐, 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이제, 스페셜 컨스트럭션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도,
뭐 이상한 뭐 것들이 막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 뭐 담장 같은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죠. 예, 이제 여기에 그게 나오나? 다시 이 키워드를 넣으면은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건 뭐야? 우든 라이트? 아, 조명 기구 관련된 거구나. 어, 코시네타 키친네트 키친,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 세트, 이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좀 편하겠죠,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부엌에 일체로 그냥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패밀리들의 집합, 그룹을 맞단 아마 넣었을 겁니다. 네,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즈, 이제 나무들, 아 나무차 좀 그렇다. 우즈 플랜트 하면은 이게 식물이 되나요? 응, 식물이 되는구나.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뭐 관목들 뭐 화분도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지금 안 나오는데 이 버전별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레빗 빌딩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 5.267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레빗 2015 뭐 스트럭처 뭐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만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레빗 2015로 작업한 거는 14나 1312부터는 로딩이 안 돼요. 그 버전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5 버전을 사용할 때 뭐 레빗 9나 2008이나 여기에서 만든 것들은 그 뭐야, 그러니까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별로도 구분이 돼 있고, 파일 타입도 패밀리냐 아니면 프로젝트냐 그룹이냐 템플릿이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 그러니까 굉장히 양은 많아요. 요거는 원하시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뭐 하시면 되는데, 단점이 이제 영어로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빗시티까지 지금 보셨고요. 이제 레빗 고캐드 레빗시티를 보셨고, 그 다음에 빔밴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빔밴딧.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도 뭐 특이한, 이게 보시면 캐시 레지스터, 그러니까 그 상업시설, 그러니까 판매, 마트의 계산대, 라든지 뭐 침대 모양 간단한 거, 뭐 서큘러 오피스 큐비클 뭐 이런 거, 이건 볼핏이라 가지고 이제 실내 놀이터에 아이들용 그 볼풀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이게 있는데, 요게 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프리 패밀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스위밍풀, 그 가설용 스위밍풀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에어포트 체크인 카운터인데, 공항에 그 체크인 카운터 알잖아요. 그 우리가 표 끊으면서 이게 짐 맡기는데, 썸을 맡기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야, 이 뭐 공항 배기지 카트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공항에서 쓰는 거하고 요거하고 좀 모양은 다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 그,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탈 때, 그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브릿지로 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브릿지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클라이밍 월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뭔지 아시겠죠? 인공 암벽 타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여기 다운로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라는데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지금 이거는 패밀리로 열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패밀리니까.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벽쭉 올리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일단 건축 템플릿으로 해서 하나를 열어놓고 일단 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반 200mm 채우기를 한번 해서 이런 벽을 만들어줍시다. ESC 두 번 누르고 자 다시 그 여기서 이제 바로 구성요소로 해서 불러와도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구성요소 블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이걸 프로젝트에 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벽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이쪽 방향일지 이쪽 방향일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넣습니다. 그 다음에 3D 뷰로 보면은 이렇게 인공 암벽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나 이런 거를 조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종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인공 암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이 벽체처럼 그 시스템 패밀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 내부 편집이 되는 호스트가 있는 이 패밀리니까 이거를 조종하는 방법은 뭐 쉽지가 않겠죠. 뭐 유형 편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걸 하면은 뭐 12 하나 둘 셋 넷 적용. 자, 이게 보시면은 그냥 무작정 커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패밀리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패밀리에서도 뭐 조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조종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돌출 끝 돌출 시작이 뭐 이게 15인치인가요? 15인치로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인치 피트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먹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프로젝트 단위가 여기가 지금 자 길이가 인치로 돼 있어요. 인제 피트 및 분수 인치로 돼 있으니까 이걸 밀리미터로 딱 바꿔주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제 얘는 이제 미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4.5m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얘는 돌출 편집을 가지고 해서 조절을 해주면은 이 모양을 제가 바꿀 수가 있겠죠. 원하는 모양으로. 아까랑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이거 조절해 줘야 되겠죠. 왜? 너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인공 암벽이. 그럼 이거 수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인공 암벽을 닫겠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예. 지금 여기는 빔밴딧 bimbandit.com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 구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radleycorp.com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얘도 빔 레빗 패밀리를 만들어주는데 얘네가 이것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브래들리 빔 코프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패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이트는 www.bradleycorp.com/bim으로 돼 있습니다. 얘네는 좀 이렇게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이 그 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워시럼 악세사리라든지 워시펀테인 뭐냐 버즈 라바토리 시스템 이게 뭘까요?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수대 같은데 이게 뭐 빨라 이게 좀 우리 생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거라서 뭔지는 모르겠네요. 뭐 샤워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그 보시면 알겠지만 레빗의 패밀리에는 샤워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요거는 샤워 꼭지가 아니고 욕조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면은 주방에 쓰는 거고, 샤워 꼭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요거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얘도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면은 샤워 꼭지만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샤워 꼭지만 잘라내가지고 샤워 꼭지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시스템 샤워로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수도꼭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변기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이 BIM 전문 업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브래들리 코퍼레이션이 되는 데가 실제로 아마 이걸 만들어서 그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제품을 BIM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생산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됩니다. 자기네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하면은 자기네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패밀리로 해서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설계는 사람들이 좀 전에 그 어느 거야? 그 좀 전에 저거 되게 이뻤는데. BIM 레빗에 아마 이 아까 그 라바토리 시스템 이건가? 이거 아니다. 이것도 너무 공중변소 스타일, 우리나라 공중변소 스타일이고, 아, 이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설계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얘네들도 장사하기도 편하잖아요. 아니, 이거 같은데. 이건가 보다, 이거. VLD 시리즈. 요거를 그 우리가 패밀리로 다운을 받아서 어디 갔어?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계에 적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게 물론 이제 설계 스펙을 미리 박아놓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좋으면은 쓰는 거고 안 좋으면은 안 쓰는 거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 다운로드 지퍼 브래들리. 아, 여기 들어갔구나. 아유, 멀리도 들어갔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어디 갔어? 뷰. 아니. 이게 실제로 봤더니 아, 이 어떤 이미지가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했더니 아, 이거 이쁘다. 우리 이거 이 시스템을 적용하자. 특히 이제 호텔 아니면 이제 공중변소 뭐 전시장 이런데 이런 거 되게 쓰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이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공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대우미라든지 뭐 로얄 토토도 대림이든가 뭐 하여튼 뭐 부림이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그 세면기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이렇게 그 레빗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할 때 매우 편하겠죠. 좀 전에 여기 같은 게 이 레빗 패밀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관련되는 이미지를 같이 그 이제 줘야지 되는데 이미지 관리에 이미지가 없죠. 지금 이미지가 같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렌더링의 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조 업체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영업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가격 경쟁만 하고 언제까지 그 싸구려 파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저가형 싼 것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특히 인테리어 쪽이 그래요. 인테리어 쪽이 거품이 많이 형성이 돼요. 형성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처럼 제가 그 호텔 사장이라고 쳐봐요. 나 이거 달고 싶어. 이걸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비싼 돈 주고라도 사서 이걸 달아야지 돼요. 내가 돈이 있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돈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싼 것만 찾고 그러는데 값이 싸면은 그만큼 영업도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레빗에서 이제 BIM으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업체도 뭐 제조 업체도 뭐 괜찮고 시공 업체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 레빗이 아니라 이제 그 어디 갔어? 좀 전에 얘도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함수에 아니 함수가 아니라 그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매개 변수인가? 아 여기에는 이게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어디 있어? 아까 그 이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주소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연결을 해 주면은 그 제조업체도 아까 그러니까 뭐 시공업체도 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편할 거고 견적 받기도 편하고 뭐 견적 넣기도 편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공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제 이 개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면대가 개당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시공업체가 이걸 그냥 5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도 마진을 붙여서 70만 원을 받죠. 아, 물론, 이제, 제품 가격이 있지만, 거기에, 뭐, 운반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제품 원가, 그 다음에 배달료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진은 사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마진을 붙이지 않고, 시공료가 자기 마진이 돼야 되는데, 뭐,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지, 그 시공도 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애매한 가격 정책 때문에, 결국은 제품 품질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돈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환경인데, 아, 그거는 뭐 제가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기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 줌이라는 그 알툴스라는 데서 나온 줌, 그 알툴이 뭐냐? 알툴바를 설치를 하면요. 줌이라고 해서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내가 원하, 가고자 하는 사이트들을 등록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modelfree.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빗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3D Max라든지 AutoCAD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3D 모델을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티테이블 인테리어니까 자 이런 티테이블 멋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문 제작이니까 얘를 다운 받을서 근데 이게 그 3D Max 파일이 있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 3DS 파일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이 파일들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여기다 로딩을 한 거는 뭐냐면 DXF나 아니면은 DWG나 이런 거로 컨버전을 해서 다시 그 레빗으로 불러온다든지
뭐 정 컨버전이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 패밀리를 만들지 할 때 이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제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레빗에서 모델링을 새로 아이디어를 짜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은 예 미터법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삽입에서 뭐 CAD 가져오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CAD 가져오기에서 DWG 파일이 있고 DXF가 있고 뭐 Axis 파일이 있고 스케치업 파일이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DXF 파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갖고 오면은 우리가 이 패밀리 작업을 할 때 좀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그 소개를 해드립니다. www.3dmodelfree.co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뭐 3D 모델, 3D 텍스처, 뭐 오토캐드 블럭 이런 거를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토캐드 블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캐드 블럭도 있고 이 캐드 블럭은 3D가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 2D 블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요. 3D 텍스처는 이제 뭐냐면은 재질, 문양들 이런 거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는 거의 잘 안 써요. 이게 특별히 쓸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고캐드, 그 다음에 레빗시티, 그 다음에 빔 밴딧, 브래들리 커프, 그 다음에 3D 모델 프리까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카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레빗 사용자 모임은 루기.org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가끔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의 뭐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산해요. 그 누가 아직까지도 그 도메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루기.org라는 분들이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카페입니다. 레빗 카페인데 이게 요즘 작업이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질문 답변 아니면은 그냥 가입 인사 이 정도만 그냥 글을 요즘 카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많이 죽어 있어요. 맨날 질문 물어보는 것만 올라와 있고 맨날 뭐 가입 인사만 하고 등급시켜주는 거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어떻게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 산업까지도 다 망가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서로 어떤 지식을 주고받고 막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요새는 먹고 살고 바쁘느라고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옛날에야 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누가 대답하면 아는 척 한다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잘 안 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대체 그 올라갔는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그 진짜 그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자동차 경주에서는 슈마허인가 그분이 아마 최고의 그 드라이버로 그 인식받고 있는 건데 슈마허한테 와가지고 응? 그 뺏기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특전사 요원한테 예? 그 군대 빼는 방법 물어본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가끔 그런 거를 겪을 때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만진 게 84년도였나 83년도에 청계천 서울의 그 청계천의 상가에 가서 애플2 조립 컴퓨터 그러니까 카피 컴퓨터부터 베이직으로 프로그램 짜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최신 IT에서는 저도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어떤 그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착 보면 아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하면서 하는데 그 아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무탁자고 전화해가지고 모니터에 글씨가 아무것도 안 떠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뭐 갑자기
저기 막 응? 전화 와가지고는 컴퓨터가 안 된대요. 언제부터 안 되냐 했더니 모르겠대. 그 왜 안 되냐고 모르겠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좀 해보래요. 저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어떡하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비행기표 끊어줘. 출장비 주면 내가 갔다 올게. 그럼, 아, 됐어! 그럼 저보고 어떡하려고요. 그런 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도 질문 답변에 보면은, 그 질문 답변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질문 답변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가 다 이런 데 와가지고 노트북 사양 질문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보시면은 가입 인사, 뭐,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은 짜증이 나죠. 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조회를 해보고, 물론 이제 질문 답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어렵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어본다고 해서 가르쳐서 대답을 해주면 그거 이해가 돼요? 결국은 자기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 높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소한 질문 같은 건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실력을 높여야죠. 그럼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뭐 팁앤트릭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어떤 관련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질문 답변 이런 거 많더라도 쭉 한번 읽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기 실력을 올려야지 되겠죠.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좀 어려운 질문을 해야 좀 나름대로 고수들이 어, 이 어려운 질문이네 하고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경주하는 그 F1 드라이버한테 차선 변경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서 뭐 위급 상황에서 뭐 어? 어떻게 운전을 바꾸고 뭐 이런 거 해야죠. 뭐 제가 말이 좀 꼬이기는 했지만은 너무 이제 사소한 그런 거는 여기도 지금 이제 질문 답변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들은 이제 좀 높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카페를 운영을 할 때 질문 답변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가지고 해줘야지 돼요. 그 초급인 사람들이 고급에 와가지고 질문하면 벌점 팍팍 때려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고 초급은 초급에서 놀아라 이러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초급끼리 부딪히면서 머리를 짜내고 공부를 해야죠. 물론 이제 그러다 어느 심하면 이제 고급들이 대답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 그 네이버 카페에 룩이라는 카페가 이제 좀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냥 눈팅만 하는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에 또 올빔당이라고 있어요. 레빗B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올빔당이 보면 이제 좀 자기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저도 급할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여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가끔은 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출나게 잘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랑을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가끔 새로운 소식이 뭐 올라오는 게 있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여러 군데 가입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 몇 달 동안은 루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도 뭐 거의 학원 수강생 수집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카페를 가입할 때는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원 가입수가 몇 명인가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잘 구분이 돼 있는가 여기를 보면 동아리 연합이니 뭐니 좀 거하게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얼만큼 글을 많이 쓰는 쓸데없이 출석 체크 자유글 이런 거는 많은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실 일단 자료실이 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나 쓸데없는 자료들 많은데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강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레빗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뭐 초보자에게 뭐 하면서 쓸데없이 그 훈계질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제가 아는 카페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이버에 하나 있고 물론 레빗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 사이트가 있고 그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저라는 그 카페인데 거기에 그 초보자들을 위한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뭐 초보자가 임하는 자세, 초보자의 마음까지 뭐 이게 무슨 아니 그냥 그 어떤 강의 내용만 쭉 넣어서 하든지 하면 될 거를 무슨 인성교육 시키고 앉아 있어요. 아 이거 그거 열심히 읽다 보면은 실력을 안 늘어나고 마음가짐만 정신교육만 시키는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뭐 여기 올빔당은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이 루기도 어디 갔어? 루기 카페도 보시면은 질문 답변 뭐 이 정도만 하고 공지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관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도움은 될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가입 회원 수 그다음에 얼만큼 많은 활동률을 한 저기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작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자료실 작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튜토리얼이 잘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페들을 봤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원래 그 3D Max나 아니면은 스케치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cgtexture.com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도 이제 여기도 회원 가입해가지고 요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게 이제 뭐냐면요. 그 이 재질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 뭐 나무나 콘크리트 관련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플레이트 더티 하면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라든지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보드라든지 말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레빗의 아주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벽돌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벽돌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벽을 씌웠습니다. 자, 태양 경로, 태양 설정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 면이 밝게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재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재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 재질을 유형 편집에서 바꾸겠습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터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그냥 프리캐스트를 씌웠습니다. 자, 보시죠. 꼭 그 블럭 쌓는 것처럼 이런 벽돌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돌담 이미지 이 돌담 모양의 벽을 만들고 싶어요. 제주도는 이제 돌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 제가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하, 쓸만한 사진 이제 이거는 원래 제주도하고는 안 맞는데 이걸 한번 이미지를 제가 따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일단 이미지를 저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사진 나오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미지를 돌담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디 갔어? 이미지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소스를 민서가 아니고 아하이 참 그래서 라이브러리 사진이 아까 77이었죠. 자, 이거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돌담을 넣었는데
자, 이게 뭐야.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아니,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자, 사이즈가 550mm래. 이 큰 게 55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키우기로 했어요. 550이 아니라 5500을 하면은 얘도 다 이제 같은 비율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아, 내가 취소를 눌렀나? 에헤. 10배를 키워주고 확인 확인 확인. 자, 이 허연 부분과 허옇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나눠진 게 보이잖아요. 그 이게 실제로 렌더링을 해도 이게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디 갔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게 렌더링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맥스나 3D 맥스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 특히 레빗에서는 이게 특히 심해요. 그랬을 때 이 CGTexture.com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자, 락으로 해주고, 여기 보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보자. 모스 아니고 재그드, 프리스탠딩, 블럭키 클리프. 클리프는 절벽이니까 안 맞죠. 아, 락은 바위지. 돌담을 뭐라고 해야 되지? 스톤? 스톤이라는 게 따로 있나? 스플래터? 있는데. 월. 워터, 윈도, 우드, 엑스레이. 소일, 스크랩, 러스트, 루핑. 로즈, 플라스틱, 플라스터, 네이처? 아닌데. 아닌데. 아, 이거 찾으려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블리. 아, 있었는데 이게 찾으려니까 이것도 또 일이네요. 라운디드. 이것도 메디벌. 아, 여기 있네. 메디벌. 아, 자, 제페인스 월이 좀 깔끔하니까 제페인스 월 잡고, 자, 얘를 하면은 로그인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로그인을 해줘야지만 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보면 1024, 1600,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이거 로그인을 해서 제가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로그인 하려면 어떻게, 멤버. 이게 맞나? 하도 접속을 안 해가지고. 어, 맞네요. 한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사이트. 프리미엄 멤버는 왜냐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해상도죠. 얘가 제일 나으니까.
어허. 자꾸 이상한 사진이 뜨네. 잊어버리십시오. 닫고. 자, 새로 로딩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브릭 재패니스로 되어 있었죠. 여기 안 보이시죠, 결이? 자, 보이시죠? 희한한 게 뭐냐면, 그래도 결은 좀 있기는 있지만, 아까처럼 벽돌 형상은 아니에요. 이 CG 텍스처에 있는 걸 이용하면, 분명 이렇게 다 나눠져 있을 텐데, 말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결과가 아주 이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cgtexture.com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희한하게 이 CD 어디야 cgtexture.com에 있는 이 이미지는 쓸만하더라고요. 오늘은 관련된 사이트들 이렇게 돼서 제가 자주 애용한다거나 이제 활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는 거를 또 한 5-5편에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그 광고 좀 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아, 너무 광고 수입이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